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늦은 시간 마을 어귀를 혼자 내려오는 분도 계셨는데요. 예. 왜 내려오세요? 2주를 앞두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아직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안감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걱정이 배가 되겠지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인적도 드물고 주변도 어둡다 보니 비행 청소년들의 집결지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술을 안 드시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있나요? 자, 입구에 늦은 시각이었는데요. 예. 다 무너져 내린 폐가 안에 누가 있는 것일까? 혹시나 주민들이 우려처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요. 뭐예요? 어이구, 어두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학생들이었습니다. 아하. 심심해서. 응? 심심해 갖고요. 폐가 출입을 막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집안에 모이는 학생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 학생들이 그저 공포 체험하러 이 빈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밤이 되면 파출소에서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순찰을 하는군요. 종아라 해. 찾아간 곳은 불이 난 곳 바로 뒷집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집 근처에서 일어나다 보니 경찰도 인식을 빼놓지 않고 순찰한다고 하는데요. 아유, 좀 무서우시다고 막 연락하셨다고. 아, 그래 무섭죠. 아이고, 여기 주변에 아무도 안 살아요 이제? 여기 교회하고 살림집은 우리 집 한 집이에요. 계속 맨날 제가 전화를 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소리가 조금만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작은 소리 하나에도 주민들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컴컴한 데서 폭식이라든가 날치기 이런 걸 제일 무서워하니까 노인네들 특히 이제 불안해하잖아요. 혹시 누가 뒤에 따라오나 해가지고 그 범죄 발생하는 그렇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각한 건 서울 도심 지역에 이와 같은 범죄 우려가 있는 재개발 정비 구역들이 무려 80여 곳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맞네요.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차량이 한 대도 안 보이죠? 어느 그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서울시 중심지입니다. 바로 종로 한 가운데에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철거를 시작한 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2003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지다 보니 마을은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취재 도중 집안에 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 조심스럽게 접근해 봤는데요. 당연히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았던 방 안에서 자, 이 노숙자 한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여기서 생활하게 된 것일까요? 방 안은 그가 이곳에서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집에서 그는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내가 지금 한 3개월, 한 4개월 있었나? 뭐 김길태나 뭐 이대우 같은 범죄자들도 다 이런 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더 안 되네요. 딴 데보다. 여기 보면 내일마다 숙제자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자, 그에겐 이곳이 안전할지 몰라도 그를 보는 주민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실제로 살인범 김길태나 도주범 이대우도 도피 장소로 이런 폐가를 이용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을 특별 순찰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네. 주민들이 이제 이주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철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주민들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 시작하면 올해 말까지는 거의 다 철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구역에 남은 폐공가로 우범지대가 돼버린 마을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을 직접 둘러보니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치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일수록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 치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과 또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가장 네. 중요한 게 역시 주민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철거 계획이 잡힐 때부터 좀 대책 마련을 하고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유경미 아나운서가 아주 맛있는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앞서 보신 것과는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도시 미화 때문에 껌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도 안 되고 또 구입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